전신 혈관 상태를 대변한다. 두꺼워진 경동맥. 네, 저희 나이 때쯤 되면은요 건강검진 받고 와가지고 나 경동맥 두꺼워졌다고 조심하라는 얘기 들었어 이런 분들 생기거든요. 경동맥.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경화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경동맥은 일단 해부학적으로 이 턱 밑에 이게 턱이 꺾이는 바로 그 아랫부위에 바로 피부 아래 바로 경동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쉽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초음파를 갖다 대면은 동맥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인자 관리 제대로 안 하거나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걸 경동맥 비우라고 부르고요. 네. 왼쪽이 정상 경동맥 초음파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그 노랗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경동맥이 두꺼워진 형태. 바로 동맥경화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점점 혈관 안을 채우게 되면은 그 빨간색 부분이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고요. 그 나머지 검은 부분이 동맥경화로 채워진 공간이고 약 50% 가까이 좁아진 혈관의 모양이죠. 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 혈관이 흐르는 공간이 매우 작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지금 저 사진 보니까 네. 꽉 막혀 있잖아요. 꽉 막혔어요. 제가 그냥 유추해 보건데 저분은 왠지 약간 고기 좋아하시고 예, 예. 술도 이제 무조건 한잔 걸치실 거고 거기다가 흡연도 하시고 약간 좀 소파랑 그냥 몸이 붙어 계신 분이 아닐까. 아,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태훈 씨인데, 그럼 예. 서태훈 씨 경동맥 사진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소개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불안하네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뜨끔하고. 아니, 근데 경동맥은 왜 이렇게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강출기가 흐르다가 갈라지는 부위에 퇴적물 쌓이는 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동맥은 원래 이제 쭉 올라가다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서 한 가닥은 우리 얼굴로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문제 삼는 그 내경동맥은 이제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경동맥을 의미하는데 이 갈림길 부위에 바로 동맥경화가 잘 생기게 됩니다. 낙동강, 섬진강 하류에 이렇게 갈라질 때 거기 막 모래 막 쌓여 있고 네.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비유가 딱 맞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시술 사진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스텐트 시술하면서 네. 예, 찍으셨던 사진인가 봐요. 좀 주실래요? 그래서 네. 경동맥이 점점 두꺼워지면 이제 결국 뇌졸중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데 협착의 정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약물만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60에서 70% 이상 좁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왼쪽 사진이 수술하는 사진인데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리끼리 한 부분이 바로 네. 기름기가 끼어 있는 동맥경화 사진. 웬일이야. 혈관을 벌리고 칼로 째서 그 동맥경화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오른쪽 사진이 제거된 동맥경화만 따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세상에. 네. 네, 뭐 막 무시무시하게 보이죠? 아니, 저렇게 네. 거대한 게 혈관 속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혈관이 아니고 그 사이에 낀 동맥경화 부분인 혈관 안에서 예,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었던 거를 뜯어낸 거죠. 저게 몇 센치 정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사진상? 뭐 제가 센치까지는. 교수님, 네. 그러면 이게 우리 턱 이쪽에 있으니까 네. 마사지를 좀 밀어내면 좀 빠질까요? 아,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네, 자 지금 닥터의 경고 처음에 혈압 변동성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경동맥 두꺼워지신 분들 얘기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닥터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맥압이 크다면 이미 전신 동맥 경화라는 건데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네.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높았을 때 혈압이 109, 낮았을 때가 64. 오. 그래서 요거의 차이인 45가 저의 이제 맥압. 어떤 맥압. 맥압. 맞죠, 교수님? 네. 전 어떤 거예요? 45 정도 되는데. 네, 뭐 나이 감안하면 정상 범주인데 약간 높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은 혈압을 재면 위의 혈압과 아래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바로 맥압이라고 합니다. 맥압은
내 혈관의 나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빼기를 했는데 40 언저리면 정상이고요. 보통은 60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 진행을 하게 돼서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시면 20대, 30대, 40대는 대략 재정 아나운서처럼 40, 45 정도 되는데 60대, 70대가 되면 53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60 이상이 되게 되면 맥압이 좀 크기 때문에 혈관이 좀 딱딱하다 그래서 혈관병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하실 때는 위의 혈압뿐만 아니라 아래의 혈압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빼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 결국 중풍, 뇌졸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혈압 잴 때 두 가지 숫자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번씩 빼기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압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 109라길래 괜찮은가 했는데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닥터 경고 다음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혈관 속 염증과 플라그의 주범. 10년 이상 오래된 당뇨병, LDL 높은 고지혈증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당뇨병도 아니고 10년 이상 된 오래된 당뇨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 당뇨병이 오래되면 우리 혈관 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당뇨병이 오래되게 되면 혈관 안에 혈당 때문에 결국 혈관이 계속 병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잘 되는데 내 혈관은 괜찮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혈당이 조절이 잘 돼도 혈관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다가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똑같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혈관병 돌연사의 고위험 환자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보시면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때문에 혈관 안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찌꺼기가 차게 되고 결국은 저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요. 혈당은 저희가 당뇨병 진단되기 전부터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10년 지났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혈관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규칙적인 검사도 같이 하시도록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LDL인 것 같아요. LDL. LDL이 이제 몸에 좀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와, 서태훈 씨 역시 멋져요. 몸을 8개월 차잖아요. 8개월 차. 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그럼 LDL이 도대체 뭔 거예요? LDL은 예. 이제 영어 약자죠. 예? 아, 그건 저도 아는데. 예, 거기까지만. 아니, 제가 그걸 알면 저도 저기서 경고장을 날리죠. 여기서 경고장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건강검진 이렇게 그 결과표 보면 HDL, LDL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가 뭔지, 뭐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LDL이 나쁜 건가 봐요. 왜냐면은 돌연사 직격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많은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봐도 LDL 콜레스테롤, 소위 말 로우 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이라 그래서 와. 지방을 운반시키는 지단백질인데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동맥경화, 돌연사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기 때문에 혈액검사 딱 보셨을 때 LDL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혈액검사에서 LDL이 똑같은 100인 사람 중에 중성지방이 높거나 제가 아까 당뇨병 말씀드린 당뇨병이 오래되게 되면 그 LDL 콜레스테롤 굵기가 달라집니다. 그림 보시면 똑같이 혈액 수치가 100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굵기가 크기 때문에 개수가 5개까지밖에 없지만 왼쪽에 있는 분은 굵기가 작기 때문에 10개 정도, 9개 정도 있게 되죠. 개수가 많아지면 결국 적군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로는 혈당과 중성지방도 같이 꼭 보셔야 본인의 혈관 건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